근데 병원에 의지하면 전부 다 이걸 갖다 낫으려고 치료를 한 사람들은 그냥 후유증 좀 앓다가 다 죽었어요. 전부 다 거두어갔다. 자연히 거두어간 거예요. 그럼 지금은 엄청나게 센 발에서 오는데 이 왔을 때는 그냥 겸손하게 뭐 하면 돼요? 받아들이고 3차원에서 내가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저 4차원에 가서 인생을 좀 부드럽게 사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땡겨가고 가면 돼요. 가면 다음에 또 윤회하면 되거든.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. 그럼 바이러스가 지금 올거 준비되어 있죠, 그죠? 그러면 3차 대전에 지금 올 것도 다 준비되어 있죠.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죠. 기후가 지금 막 일어나죠, 그죠? 지금 한 0. 몇 프로밖에 지금 자연축이 안 섰는데도 좀 이렇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똑바로 서요. 그럼 완전히 똑바로 설 때는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겠죠. 그때가 바로 27년하고 28년 사이야. 그러면 2020년에서 2030년 동안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전부 다 물폭풍부터 뭐 토네이도, 그다음에 저 쓰나미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? 바다가 갈라지면. 바다 속에서, 물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전부 다 쓰나미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또 해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덮어보여요. 쓰나미가 얼마나 세냐면요. 옛날에 저 괌에 쓰나미 있었잖아요. 그냥 물이 싹 스쳐갔는데, 발목만 탁 됐는데, 발목이 다 나가버려요.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, 이게. 왜? 땅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.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게 바로 뭐냐? 물의 전부 다 압력이에요. 그럼 물은 누가 조정하냐면 전부 다 달이 조정하거든. 그럼 지구의 자전축을 갖다 아버지가 싹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를 갖다 멸망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예언된 거예요. 활동기에는요 옆으로 있으면 안 돼. 우리가 진화기하고 그다음에 성장기 때는요 자연이 전부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꼼짝따로 이대로 딱 옆으로 딱 있었어요. 23.5도. 근데 활동기에는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구의 전부 다 지판을 갖다 전부 다 바꿔놔야 돼요. 그래서 전부 다 인류가 전부 다 멋지게 인생을 살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. 아버지 전부 다 이걸 갖다 35년 동안 전부 다 지구를 갖다가 전부 다 똑딱똑딱 만들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인류를 전부 다 없애려고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활동기에는 정확하게 자전축이 전부 다 바로 서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몇 대가 지나면 정확하게 똑바로 서. 그럼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. 지구의 지판이 바뀌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엄청나게 달라져요.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저 간도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에 있는 저 만주 저쪽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부 다 회복이 다 되게끔 돼 있어요. 그럼 회복이 다 되면은 그래서 옛날에 법문한 게 있잖아요. 우리 문화재도 시간 되면 다 들어올 거고 우리 땅도 뭐 독도가 우리 땅이고 간도가 어떻고 저 러시아가 만주가 전부 다 옛날 고구려 땅인데 그렇게 아무리 싸워봐 소용이 없다. 때가 되면 2030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뭐냐면 인류에서 전부 다 뭐냐면 요거가 살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럼 저 만주하고 저 러시아에 있는 저 시베리아 저쪽에 전부 다 뭐냐면 시베리아가 지금 얼음이었는데 저게 시베리아가 지금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에요? 아니에요. 그러면 지구의 축이 바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? 시베리아가 따뜻해지죠. 저 일본 간도 있잖아요. 간도 살기 좋거든요. 근데 저게 뭐냐면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물이 해일 일어나가 전부 다 덮어버리면 일본이 전부 다 잠겨버려요. 전부 다. 그래서 일본에서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대륙을 전부 다 이동을 다 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얼마 안, 없는 거죠. 그래서 예언가들이 예언한 게 바로 뭐냐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바로 뭐냐면 러시아, 일본, 중국이 되는 거예요. 왜? 전부 다 힘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그럼 멘토가 지금 세계에 나와서 좀더 법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, 일본, 중국이 힘의 논리를 갖다 우리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? 법문이 들어갈까요? 저 중국 공산당의 법이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싸그리 전부 다 뭐냐면 힘을 쫙 빼놓는 게 바로 이 대자연이 전부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했는데 바이러스는 내가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이랬어요. 그다음 자연재해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?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. 왜 스스로 일어나냐면은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기후 변화 일어나 전부 다 자연재해래. 그럼 자연재해는 하느님이 일으키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래서 자연재해는 없는 거야. 뭐가 있는 거야? 인재. 사람이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야. 우리가 전부 다 인생을 전부 다 부드럽게 살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평화로운 노력에 살고 있으면요 절대 너한테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올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누가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게 엄청나게 전부 다 거칠고 전부 다 강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에너지가 뭉치면요 전부 다 변해야 돼. 그래서 활동이 전부 다 뭐냐면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자주축이 바로 서게끔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진행 중이랬어요, 내가. 그럼 과거에 왔던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제 전부 다 에너지가 총 집대성 돼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다 몰려오는데 바이러스도 옛날보다는 100배, 1000배로 전부 다 강하고 자연재해도 100배, 1000배로 강하죠. 세상을 전부 다 뒤엎을 만한 전부 다 쓰나미가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때는
지구에 전부 다 집한대가 엄청나게 전부 다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. 1단계가 내가 뭐랬냐면 진화기, 2단계가 전부 다 1세기 동안 전부 다 성장기, 그 다음에 지금 구천시대 2013년도 전부 다 활동기가 왔으니까 이 다리를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몸통을 장착하고 몸통을 장착하기 1단계, 2단계가 다 끝났으니까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단계에서 왜냐면 왜 쓰나미가 오느냐, 왜 기후 변화가 오고 왜 지구 자연축이 다 이렇게 축나고 그 다음 전부 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, 바이러스가 왜 지금 오느냐, 이 원리를 전부 다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전부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. 아, 예언가들이 예언한 건 맞죠. 예언가들이 예언한 건 맞는데 지금 예언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.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가 진리로 다 풀어낼 수 있느냐, 이 바이러스가 지금 왜 오는지 그 이유를 네가 알 수 있느냐,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 원리를 갖다가 네가 알고 있느냐, 이걸 전부 다 뭐냐면 예언을 갖다가 자연의 이치, 이 진리를 전부 다 풀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멘토하고 스승이에요. 멘토와 스승은 뭐냐면 그냥 신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온디, 3차 대전 온디, 바이러스 온디, 이렇게 뭐 자전축이 어때가 전부 다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책 속에 다 있으니까 책 속에 다 있는 거라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지식이라 하는 거고 멘토는 지식을 설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예언받은 모든 지식을 뭐냐면 진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. 뭘로? 자연의 법칙으로. 이래 해야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공부하러 오신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왜 바이러스 오는지, 왜 지금 쓰나미가 오는지, 왜 전부 다 기후가 변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, 몰랐어요? 알았어요. 뭐 할 때라는 거죠? 헤드를 정확하게 장착할 때다. 헤드는 누구라고? 대한민국 홍인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세계에 전부 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이 헤드를 장착해야지 말이 활동을 갖다가 엄청나게 전부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활동하라고 우리 전부 다 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오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 뭘 할 수 있나요?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? 인류를 위해서. 인류의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들이 전부 다 희생을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과도기 때 2020년부터 2030년부터 10년 동안에 엄청난 전부 다 희생을 다 시키는데 멘토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희생이 될까요? 안 돼요. 단 한 사람도 전부 다 희생이 안 돼. 왜? 이분들 전부 다 앞으로 전부 다 머리를 장착해서 전부 다 미래를 내려가실 분들이니까 인류를 위해서 전부 다 세상이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서 절대 자연을 늘어났다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스미디어에 지금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기후변화부터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전부 다 진리로 다 풀어야지만이 우리 전부 다 이해가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. 그럼 바이러스 이해돼요? 안 돼요? 바이러스는 자체는 누구예요? 하나님. 지구의 자전축, 지구도 누구예요? 하나님. 하나님이 몸이 살짝 기울어지는 거죠. 바로 선 거예요, 지금. 기후 변화가 바로 뭐예요?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집이 날아갔다는 얘기 들었어요? 땅이 쩍쩍 갈라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이상이 생기고 그런 말 들었어요? 우리 집에 쓰나미 오고 해리 오던가요? 여기는 머리예요. 지혜를 열 수 있는 민족이 살기 때문에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는 인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. 그러면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예요? 몸통하고 가지야.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 엄청난 전부 다 희생자가 만들어질 거고 몸통에서도 엄청난 전부 다 희생자가 다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는 좀 보모하는 거죠.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다른 모든 것들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풀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풀어서는 지식으로 푸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연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멘토가 지금 자연의 법칙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. 원리는. 그죠? 뭘 장착하기 위해서? 헤드를 장착해야 해서. 1단계, 2단계를 끝났어요.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몸통을 장착해서 오장육부를 갖다 전부 다 튼튼하게 만들 전부 다 5대양 6대지를 엄청나게 전부 다 성장 발전시킨 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뭘 해야 될지 하면 헤드를 장착해서 지혜를 틀어야 될 때다. 지혜를 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?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. 이러면 바이러스가 이해되나요? 오케이.